네, 그러면 윤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을 현지에서 취재하고 있는 기자와 이 내용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김기태 기자, 뭐 앞서 본 것처럼 지금 윤 대통령 인터뷰 내용을 놓고 지금 한국에서는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데 대통령실은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을 합니까? 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워싱턴포스트 발언 논란에 대한 질문에 북한이 핵을 고도화하는 마당에 한일 관계 개선을 통한 안보 협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국민과 국익에 엄청난 피해를 줄 거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과거도 중요하지만 미래도 중요하다는 취지를 강조한 것이라고 말을 했는데요. 표현을 놓고 옳다 그르다 다투기보다 대통령의 발언의 배경과 진위를 설명하는 데 공을 들였습니다. 순방길에 동행한 다른 한 참모는 순방 이제 겨우 하루 지났다 이렇게 말도 했는데요. 논란에도 확장 억제 명문 하나, 투자 유치 같은 성과로 돌파할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도 읽히는데 이 순방 성과에 따라 논란의 파장도 달라질 걸로 보입니다. 자, 뭐 이런 상황에서 또 넷플릭스가 우리 콘텐츠에 거액을 유치하겠다 이런 발표가 나왔습니다. 이건 뭐 사전에 예고됐던 일정입니까? 네, 넷플릭스 투자 유치권은 기자단에도 사전 예고되지 않았습니다. 이 윤 대통령과 넷플릭스 CEO가 만난 자리에서 이 넷플릭스 측이 앞으로 4년 동안 K-콘텐츠에 25억 달러, 우리 돈 3조 3천억 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힌 건데요. 2016년부터 작년까지 투자한 액수의 2배에 달하는 액수입니다. 윤 대통령은 우리 콘텐츠 사업자와 창작자 등의 큰 기회가 될 거라고 평가했습니다. 자, 우리와 미국의 정상회담이 이제 내일 열리는데 그 정상끼리 만남은 그보다 먼저 이루어지는 거죠? 그렇습니다. 윤 대통령 부부는 제 뒤로 보이는 영빈관 블레어 하우스에서 순방 이틀째 일정을 준비 중입니다. 오늘은 참전용사 묘지 헌화와 한미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 등 여러 건의 경제 일정이 있고요. 이곳 시간으로 늦은 오후엔 바이든 대통령 부부와 함께 한국전 참전 기념공원을 방문합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SBS 김기태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현우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 하시면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항상 저희 SBS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